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박람회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 부산 백스코에서 내일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24일날 토요일날 저희 딸하고 같이 박람회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 거의 8년 만에 그 간 박람회였는데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네일 시장이 많이 확대된 것 같으면서도 이 제품 시장은 더 축소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8년 만에 가보니까 기본 네일 케어나 뭐 네일 아트 이런 제품들은 거의 많지가 않고 일반 매니큐어도 아예 없고요. 주로 젤하고 스톤 이 그런 관련된 제품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또 막상 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다 보니까 또 구입하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충동구매 아닌 충동구매를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막상 거기서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처럼 제 귀에 들려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켄지코 이런 켄지코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이거는 빌더 젤인데 전체 자연 네일 오버레일 할 때나 또 손톱 연장할 때 찢어진 손톱 랩핑할 때도 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빌더 젤 같은 경우는 좀 농도가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묽은 그 일반 클리어 젤보다는 좀 농도가 진해서 붓타입이지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손톱이 찢어졌거나 랩핑을 할 때 또 길이 연장을 할 때도 쓰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샵에서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박람회장에 가면은 제품도 뭐 하나의 가격이 뭐 3, 4만원 한다면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2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쓰던 제품이지만 더 구입을 해왔고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예요. 베이스인데 제가 쓰고 있는 베이스는 이 지젤에서 나온 베이스 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네, 지젤 베이스가 제가 써본 젤 중에는 베이스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컬러를 잡아주고 손톱에 이렇게 보호막도 잘 형성이 되고 쌓아준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빌더 젤을 이게 그 지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젤이 베이스 젤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컬러 젤까지 이 깎아내고 나면은 좀 잔여물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젤을 완전히 없앤 상태까지 되려면 손톱 손상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젤을 남긴 상태에서 다음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젤을 그래서 좀 단단한 편이어서 이 지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켄지코 버니 젤이라고 해갖고 이 베이스 이 젤이 또 괜찮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느낌은 약간 일반 베이스 젤보다 끈적임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젤하고 느낌이 큰 차이가 없어서 쓰시기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젤 브러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젤 브러쉬가 약간 좀 지저분하고 끈적임이 많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리무버나 브러쉬 클리너에다가 많이 닦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붓이 조금 번지고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면 이 붓들이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붓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뭉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유분기가 이 자연모에 있는 유분기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붓이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을 잡아주는 브러쉬 크리너라고 해서 제가 사와봤어요. 이게 자른 형식이라 벨 타입이네요. 자른 형식이고 벨 타입이라서 제가 한번 붓을 닦아볼게요. 지금 제 붓이 전부 이런 식으로 변해 있거든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가운데는 모아져 있지만 벌어져 있고 붓이 전부 다 좀 뭉그러진 그런 형태인데 이 브러쉬 크리너에 붓을 닦으면 붓에 있는 유분기나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붓 느낌을 한번 볼게요. 아까는 푸석푸석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 윤기가 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볼 때 느낌도 무알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피부에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써보니까 네 제품이 그냥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적당히 이 튜브가 다 써질 때까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켄티코에서 새로 나온 리무버가 있어요. 젤 리무버. 네, 요즘 선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젤 리무버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젤 시술을 했을 때 젤 시술하고 나중에 띄고 싶을 때 그냥 화일이나 또 드릴로 제거를 하다 보면 이게 열감이 생기고 손톱이 손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보면 표면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람회장에서 이거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하고 남은 여분이에요. 제가 여기 손톱에 좀 남아있죠? 네, 제거하고 남은 건데요. 그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왜 다 제거가 제대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일반 컬러, 펄이 없는 컬러를 바른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뜬대요. 근데 이렇게 펄이 있거나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를 했거나 좀 두껍게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살짝 갈아내고 또는 이걸로 한번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그 위에 한번 갈아낸 다음에 위에다 발라놓으면 이게 잘 뜬다고 하더라고요. 뜨고 이게 한 번에는 안 된대요. 이게 한 두세 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컬러 젤에다가 이 제품을 쓰면, 이 리무버 제품을 쓰면 그냥 일어난대요. 둥글둥글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그 글리터나 클리어 젤이나 또는 오버레이를 했거나 좀 두껍게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화일링을 한 다음에 발라주고 다시 또 제거하고 화일링 해주고 또 한 번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서너 번을 반복을 하셔야지 이게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술자에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이 젤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은 사와봤어요. 그냥 화일링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어깨도 많이 아프고 또 드릴로 하다 보면 열감이 생겨서 손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보려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기본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샵에서 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용량의 리무버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사와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젤인데 이게 이제 클리어 젤이에요. 클리어 젤인데 일반 클리어 젤보다 조금 더 제형 자체가 예, 조금 굉장히 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하더라? 응? 만능 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버레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연장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길이 연장을 할 때 아크릴 파우더하고 좀 섞어서 믹싱을 해가지고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섞어서 사용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실험을 해보고 고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UV 램프나 LED 램프에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클리어 빌더젤이라고 그랬고 그냥 빌더젤 하면 복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오버레일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빌더젤이라고 했죠. 이건 붓타입이고 이거는 떠서 쓰는 통타입인 빌더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 실키 엠보 파우더를 구입을 했는데요. 엠보 파우더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엠보 젤이라고 해서 따로 나왔어요. 근데 엠보 젤이 나온 거는 한 7년 전에 엠보 젤이 나왔는데 요즘은 엠보 젤을 따로 안 만들고 일반 컬러 젤에다가 이 실키 엠보 파우더를 꼭 베이비 파우더 같죠? 이런 파우더를 믹싱을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우더에다가 젤을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빌더 젤이라고 했죠. 이거 핑크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따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섞어 볼게요. 자, 묽었던 그 젤이 이 엠보 파우더하고 섞이면서 약간 예전에 저희들이 아크릴 파우더를 리퀴드에다가 섞었을 때 이런 느낌. 찰떡 같은, 예, 보이죠? 점성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뭐, 꽃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곰돌이 같은 거 올릴 때 엠보젤은 말 그대로 위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걸 연출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점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일반 젤보다 점성이 강해져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엠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대로 붙이면 볼록볼록 그대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예, 고착이 되겠죠? 그럼 엠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젤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것도 나중에 엠보 젤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그, 애들 갖고 노는 클라임? 네. 클라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엠보가 클라임 같은 슬라임. 슬라임 같은 그런 느낌. 네.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해서 베이킹 파우더 뭐 섞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놀더라고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켄지코에서 이제 여름 가을이 되다 보니까 모직코트 느낌 나는 젤들을 많이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이게 켄지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느낌이 나는 젤을 만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모직 느낌이 아니라 모직 느낌은 제가 다른 거였네요. 요거는 이 켄지코에서 나오는 은색, 금색 라이너 작업할 때 쓰는 젤이에요. 제가 라이너를 굉장히 그림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이 라이너 작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이너 작업하려고 해도 이 물감들이, 이 젤들이 좀 너무 띡하거나 또는 너무 묽거나 해서 선이 잘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좀 작업하기 힘들었는데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네. 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서 제가 저기 반짝이 글리터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젤로 클리어 젤로 씌우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농도도 아주 적당해요. 그리기 어렵지 않고 또 너무 묽지도 않아서 번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그러면서도 매끈하기 때문에 잘 그려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색, 금색, 흰색, 검정 이렇게 네 가지를 사와봤어요. 나중에 아트할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제가 아까 요 리무버 있죠? 예, 젤 리무버를 위에다 발라봤는데요. 자, 이렇게 발라놓고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표면 제가 지금 손톱으로 하고 있는데 푸셔로 밀어주면 예,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글리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현재 형태가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발라주면 쉽게 여러분들도 지워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제가 모직 느낌 나는 예, 컬러가 요즘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요게 지금 그라시아에서 나온 컬러 젤인데요. 그라시아에서 발라볼게요. 보이세요? 섬유질이 이렇게 예, 모직코트에 많이 있는 알파카 같은 그런 느낌의 보이시나요? 네, 작은 실들이 있죠. 네, 알파카 컬러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가을 시즌에는 이 알파카 컬러들을 의외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도 나고, 네. 자, 어떠신가요? 네. 알파카 색깔이 이런 민트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러가 또 박람회장 가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또 나왔었어요. 저한테도 이 알파카 컬러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캐치코에서 나온 이것도 알파카 소재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모직 느낌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자,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보이세요? 이 캔지코에는 색감이 조금 붉은빛이랑 여러 가지 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아마 굽고 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캔지코에서도 나왔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제 박람회장에도, 물론 다 이 어디 회사든지 가을 되면 이 컬러들이 나와요. 네. 요거는 캔지코에서 나온 거고요. 예, 네, 이건 그라시아에서 나온 알파카 컬러고요. 예. 비교해 보셨죠? 약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컬러는 저는 그라시아께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지만, 요 알파카는 조금, 다른 모직 느낌이 더 나고요. 요거는 알파카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선택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라시아에서 이 지젤을 제가 주로 썼었는데, 이 지젤 베이스가 수영장 다니고 사우나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잘 떨어져요. 그래서 사우나, 목욕탕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들, 또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젤을 제가 못 해드려요. 금방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드려요?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통젤이, 이 베이스 통젤이 이게 지금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해도 5주 정도 간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구입을 해온 제품이에요. 제형은 그렇게 아주 뭐 띡한 것 같진 않은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붓으로 한번 떠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 네, 그렇게 끈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딸려오는 거 보면은 많이 이렇게 점성이 있는 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디 한번 제가 손으로 만져볼게요. 지젤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성 점도는 그냥 지젤이 의외로 더 점성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분들 말로는 이 업체 분들 말로는 이게 한 5주 정도 사우나를 다니시는 분들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시술을 해보고 네, 저희 손님들 중에 사우나 매니아들도 많고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 한번 시술을 해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리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그 저도 유튜브 하면서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니까, 예. 피오떼 제품을 또 의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오떼에 가서 한번 시술도 받아보고 제가 제품을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 다른 것보다는 일단 베이스, 네. 베이스하고 베이스 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젤하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차이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성분은 똑같고 붓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붓이 이렇게 짧은 타입이 있고요. 붓이 짧아서 그 눌러서 꾹꾹 눌러서 바르기에 좋기 때문에 그 뭐 아트나 또는 이게 스톤 같은 거 붙이기 위해서 작업할 때 하시면 좀 밀착감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붓이 길어요. 그래서 이 붓이 짧고 긴 거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샵에서는 일반 컬러 젤만 할 때는 이 붓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스톤 아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베이스 작업하실 때는 주로 이 베이스를 짧은 브러쉬 베이스를 많이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사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탑 젤이에요. 탑 젤인데 요거는 그 일반 탑젤처럼 그냥 광택 고광택이 나고 오래 지속력이 있고 또 색깔이 변색이 안 되게끔 해주는 탑젤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실키 탑젤이라 그래갖고 그 무광으로 하실 때 하는데 제가 무광 하시는 거 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그 이 무광 탑젤이 있어요. 저도. 무광 탑젤이 요거 이 제품도 있고요. 키젤도 있고 그다음에 켄지코에서 나온 이 탑젤도 있어요. 키젤하고 켄지코 탑젤하고 요거는 제가 써 보니까 이 켄지코 이거 탑젤보다는 키젤이 조금 더 무광 느낌이 더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바를 때는 결이 생기지 않게 중간에 한 번씩 발라 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깨끗하게 발라주셔야지 그 충분한 무광 느낌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술하는 걸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무광 탑젤은 중간에 저희들이 이 끊기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짧게 친다고 하죠. 이렇게 쳐서 발라도 예, 퍼짐력도 괜찮고 그래서 나중에 구워내고 나면 똑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른 탑젤 같은 경우는 경계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계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써보고 좋으면 이제 요즘은 이제 가을이 되면 무광을 좀 많이 선호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 제품도 한번 구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젤을 하다 보면 그 앞부분
그 미경화를 닦아내는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 타입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걸 본더라고 했어요. 본더. 뭐 프리퍼레이션 액상, 뭐 젤 스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젤 크리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켄지코에서는 이렇게 젤 크리너라는 게 있어서 젤 미경화나 이런 걸 닦아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유수분 제거할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Think of Nail에서 나온 요 제품은 본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톱에 있는 유수분을 완전히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잠시 없애는 거예요. 시술을 하기 위해서 젤 시술을 하기 위해서 손톱 표면에 유분기를 없애는 거죠. 유분기가 없어야 밀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본더입니다. 이 본더를 써봤는데 이걸 사오면서 이 피오 때 가보니까 이 젤 스타터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지금 보니까는 거기서 설명할 때 이런 본더 역할 뿐만 아니라 미경화 젤을 닦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번짐 역할을 할 때, 붓 같은 거 닦아내고 그 우리가 젤을 라인을 그렸는데 옆에 삑사리가 났어요.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걸 닦아주면 다른 붓을 이용해서 닦아내도 거기가 약간 번지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젤 스타터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사갖고 와봤어요.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젤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거를 했으니까 제가 아트 하는 거를 팁에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오늘 리뷰를 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